하늘의 네 바람, 이것이 7장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제목을 딱 잡아주셨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만 하늘의 네 바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에 가볼까요? 한번 스가랴서 한번 봅시다. 이 구약성경 거의 끝인데요. 말라기서 앞에 있는데 스가랴서 한번 봅시다. 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스가랴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6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스가랴서 6장 1절 말씀서부터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고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여 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 5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하나님이 딱 그냥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네 바람이 뭔데 이렇게 자꾸 다니엘서에서도 하늘의 네 바람, 스가랴서에서도 이 바로 하늘의 네 바람,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또 나와요. 또 요한계시록 한번 또 가봅시다. 같이 거기. 자, 요한계시록 6장 1절 말씀을 좀 가보니까, 요한계시록 6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자, 요한계시록 6장 1절은 제가 그냥 읽어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래 서리 같이 말하되 오라.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도록 하더라. 자, 3절에 보니까 둘째 임될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그래서 4절에 붉은 말이 나오죠. 자, 이제 5절에 셋째 임을 떼는데 이 밑에 보니 검은 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해 보니까 넷째 임을 떼실 때에, 자, 8절에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더라. 자, 이게 지금 보면은 다니엘서 지금 7장에, 다니엘서 7장에 하늘의 네 바람이 나오고요. 또 스가랴서 6장에도 하늘의 네 바람이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6장에도 하늘의 네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왜 이렇게 자꾸 하늘의 네 바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가? 뭐 때문인가? 뭐 때문이겠어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중요하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할 이유가 없죠. 다니엘서, 스가랴서, 계시록, 이걸 계속적으로 하늘의 네 바람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바로 그 이유는 뭐냐? 중요하다. 이 중요하니까 너희가 이걸 똑바로 깨달아서 이 마지막 때에 너희의 신앙과 믿음이 변질되지 말며 더러운 사탄에게 넘어가지 말며 너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구원 운동 바로 해라.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네 바람을 계속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의 네 바람이 도대체 이게 뭔데?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자, 오늘은 이 하늘의 네 바람 중에서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시간 정도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지금 막 저 사진도 막 찍고 하는데 하여튼 이걸 잘 다듬어서 한 시간 동안에 이걸 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다니엘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스가랴서는 또 다릅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의 네 바람에 오늘은 다니엘서만 가지고 한 시간을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스가랴서의 이 바로 하늘의 네 바람, 또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하늘의 네 바람, 이렇게 해서 하늘의 네 바람은 아주 그냥 세가리까지 다 잡으려고 그렇게 지금 마음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이 하늘이 도대체 뭐냐? 여기 7장 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원어 성경을 보니까 샤마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샤마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바로 이 아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뭐냐? 영의 하늘입니다. 영의 하늘.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하늘에 바람이 날아다니고 바람이 지나가고 어떤 새가 날아가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이 하늘 같으면은 뭐 그거 제가 여기서 뭐 여러분에게 떠들어 될 건 뭐 있습니까? 떠들 거 없지요. 그냥 다 많이 아는 건데. 그런데 이것이 샤마임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영의 하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깨닫느라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할 수 있으면은 아주 쉽게 전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계에 지금 이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 부는데, 자, 이 첫째, 이 바람이 불 때에, 자, 이 사절 말씀해 보니까 첫째는 사자 같은 것이 나옵니다. 자, 둘째 동물은 5절에 보니까, 자, 이 둘째는 곰 같은 동물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표범 같은 동물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 7절 말씀해 보니까 네 번째는 열뿔 가진 짐승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라고 하게 되면은, 자, 요것을 저는 요 4절에 나오는 요 지금 첫째에 나오는 사자와 같은 요 짐승을 요것을 저는 바벨론으로 봤습니다. 요걸 바벨론으로. 왜냐하면은 이 첫 번째 짐승에게 자,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을 먹어버려요. 이게 역사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이 두 번째 짐승을 또 먹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이 또 세 번째 짐승을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전부가 다 저 그리스도의 말씀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나라들인데, 근데 이 나라들이 차곡차곡 망하는 순서대로 기록이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 4절에 사자로 나와 있는 바로 이 나라는 어디냐? 바벨론이다. 저는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5절에 나오는 둘째 짐승으로 나와 있는 바로 이 나라는 어디냐? 요건 메대 파사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6절 말씀해 보니까 표범으로 나타난 이 나라는 바로 어디냐? 요건 저는 헬라로 봤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죠. 그 다음에 넷째 이 짐승의 열불로 나타난 것은 바로 뭐냐? 요거는 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기 위한 강력한 무기로 저는 이것을 지금 봤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해석을 좀 해나갑시다. 자, 7장 4절에 보니까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그런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말이죠. 자, 여러분 사자라고 하게 되면은 성경에는 자, 사자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을 떼기에 합당하리라 라고 하면서 어린 양이 나오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5장 5절에 나오는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이 사자가 영어 성경에는 라이온이에요. 사자입니다. 요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사자가 또 나오죠. 어디 나오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면은 이 사자가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둘이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봤고 하나는 마귀로 봤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로 나타나느냐? 참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볼 때에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가 사자면 우리가 사자예요. 왜 그럽니까? 그분은 자, 예수님께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과실을 절로 맺나니라.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우리 포도나무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돌감람나무인 너희가 가지로부터 뿌리로부터 찢겨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인 바가 되어 그 진액을 빨아먹는 자가 됐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감람나무면 우리 감람나무지요. 이 성경은 전부 이렇게 되세요. 예수님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으며 또 우리가 또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알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자면 우리가 사자예요. 그럼 왜 예수님을 사자로 봤을까? 저는 그걸 생각을 해왔습니다. 자, 예수님을 왜 사자로 봤느냐? 사자는 짐승의 왕입니다. 그럼 짐승의 왕이면은, 자, 왜 짐승의 왕이냐? 사자는 왜 왕이겠어요? 누구 한 분인데 싸워서 이기니까. 그렇지요? 토끼하고도 싸워서 이기겠죠? 사자가? 그렇지요? 여우하고 싸워서도 이기겠지요? 이건 늑대하고 싸워서도 이기겠지요? 그러니까 뭐든지 싸워서 이기니까 이 바로 사자를 짐승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왜 사자로 봤느냐? 예수님은
뭐든지 싸워서 다 이겼어요. 그러면 뭐까지 이겼느냐? 우리 인간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망 권세까지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사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자로 본 거예요. 우리가 이 아무리 우리가 날고 기는 영호골이라 할지라도 사망을 이긴 자는 없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까지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성경에서는 바로 맹수 중에서도 최고의 바로 이 왕이 되는 사자로 예수님을 썼더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예수님이 사자면 우리가 사자인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사자는 사자같이 살아야지요. 아 사자가 여우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사자가 이건 토끼같이 살면 안 되겠지요. 사자는 사자같이 살아야지요. 그러면 사자가 사자같이 산다는 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자로 봤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예수 정신, 예수의 사상, 예수의 목적, 예수의 소원 이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사자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로 신앙과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어때요?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느냐? 사자의 날개를 달려고 했다. 여러분이 날개다 라고 하는 것은요, 돈이 없는 자는 돈이 날개 아닙니까? 건강이 없는 자, 건강이 날개 아닙니까? 집이 없는 자는 집이 날개고요. 권력이 없는 자는 권력이 날개지요. 이것만 있으면 살겠는데 날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없을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차라리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조금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제 좀 집도 좀 좁은 집으로 좀 옮겨지면서 은행에다가 돈도 좀 이제 예금도 좀 해놓고 살만하면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솔로몬을 보니까 솔로몬이가 어렸을 때는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났지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줄고? 그때 솔로몬이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 재단하고나 지휘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것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무릎을 탁 친 걸로 보이더라고요. 환상 중에 아 내가 그것을 구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수와 부와 명예와 그리고 원수의 생명까지도 내가 너에게 주리. 네가 사는 것만은 절대 천장에 없게 할 거야. 아멘. 아, 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가 그 머리 좋은 것을 가지고 뭐 하느냐?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성경에 보면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얼마나 세금을 걷어들이느냐? 바로 금 666금달란트를 갖다가 세금을 걷는 거예요. 666이에요. 여러분 금 666달란트라고 하면은 이 계산상으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쭉 써있는 걸 보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였으니 은을 길거리에 돌멩이같이 썼다고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마시는 모든 것은 전부 정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가 앉는 모든 보좌는 상하로 만들었으며 거기에 정금을 입혔다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돈이 많아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이건 처와 후궁과 첩을 갖다가 두는데 여자를 몇 명을 구했는지 알아요? 1,000명을 구했어. 1,000명 1,000명을 갖다가 여자를 구했다고. 아니 세상에 여자 하나를 만나려면 3년 지나가야 만나는 거야. 순서적으로 쭉 세워놔도 이게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여자들이 전부 다 자기 신을 끌어들여 가지고 하나님을 갖다 대적하게 만듭니다. 전부 다 산당을 갖다 줘버려요. 각 전부 신들의 산당을 줘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솔로몬이가 어렸을 때 처음 시작에는 아주 좋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세금을 갖다 666금달란트를 갖다가 세금을 갖다가 모고 난 다음에 돈이 많아지니까 뭐해요? 자동적으로 이건 육신의 그러니까 완전히 본능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본능으로 넘어가는데 솔로몬이는 이건 완전히 여자를 세상에 천명을 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산당을 져서 이방 신들에게 막 그냥 전부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해주려고 계획을 했고 너하고 약속을 했건만 내가 내 아비의 다윗에게를 따르지 않냐고 네가 이와 같이 행하였으니 이제 내 나라를 뺏어서 이제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게 누구냐? 바로 솔로몬의 신복인 여로보암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바로 이스라엘의 11지파를 맺기는 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는 한 지파만 맺기리라는 게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하여 유다만 맺깁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휴전소입니다. 솔로몬이는 이 땅에서 전부 다 누려보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라고 하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아니 세상에 그 은을 갖다가 돌멩이같이 썼답니다. 모든 그릇을 다 정금으로 썼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렸는데 뭔 영광? 천국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전부 다 들고 나와야 완전히 이 꽃 백합화만도 못해달라고 하면 없다 이거지. 솔로몬의 천국 영광은 없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제 지금 사자입니다. 예수가 사자는 우리 사자예요. 우리가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의 사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배 좀 부르고 나니까, 이제 조금 등 좀 따시고 나니까, 이제 조금 좀 여유 있어가지고 쓸 돈이 좀 모이고 나니까 뭐합니까? 이게 이제 날개 다는 거예요. 날개 다는 거예요. 내 남자 외에 다른 남자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 저 화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여자 외에 내가 딴 여자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아니 꼭 무슨 뭐 이성 문제만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도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요. 돈옴자 돈날개, 건강옴자 건강날개, 명예옴자 명예날개. 그러니까 그 명예 좀 달아보려고 신성일이 같은 사람 보시오. 그 죽기 전에 그냥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그거 됐는데 왜 또 돈을 받아먹어서 교도소 들어갔다 나와가지고서 결국은 저렇게 죽어버리고 말았잖아. 그 날개요. 날개. 그거 좀 달아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자는 사자로 사세요. 자꾸 날개 달려고 하지 마세요. 그 날개 달려고 해봐야 자 보세요. 자 7장 4절 말씀.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달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그랬어요. 내가 보는 중에 그걸 원어로는 눈 깜짝할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이 그 날개를 갖다 남겨놓겠어요. 뽑아버리죠. 그렇죠. 뽑아버렸습니다. 자 뽑아버리고 나면은 그럼 하나님이 번전치기만 하실 분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만만의 콩떡이야. 그 다음에 보니까 날개를 뽑아버리고 난 다음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소개함을 받았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개에 달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벌을 줍니다. 사자는 네 발로 서야 편하지요. 두 발로 쓴다는 것은 사자는 벌 받는 거지요. 이 벌 받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벌을 갖다 줍니다. 사자가 두 발로 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발로 서게 하는데 언제까지? 여기 보니까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사람의 마음을 받을 때까지요. 여러분 우리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바로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그 생기라고 하는 르하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사람이야.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없는 자는 그게 짐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어린 애들 갖다가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이 뭐 그냥 막 그냥 강간하고 해가 그 짐승 아니에요 그게. 이 짐승인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바로 예수 정신이죠. 예수 사상이죠. 예수 목적이죠. 예수 소원이죠. 이 마음을 받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돌을 세워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말이죠. 이 느부갓네살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한번 저 다니엘서 4장으로 한번 봐봅시다. 와, 앞으로. 자, 다니엘서. 자, 4장에 보니까, 다니엘서 4장. 자,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서 자, 4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자, 이일 후에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직접 이제 완전히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기 보니까 얼마나 많이 내가 이거는 아니죠. 이걸 읽어보면서 뭘 느낍니까? 야, 느부갓네살에서 굉장히 교만하구나. 계속 자기를 나타내잖아요. 어? 이게 전부 내가 느부갓네살, 내가 바벨론 왕궁에 나 왕이, 여기 보니까 내가 능력과 권세로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이 전부 그냥 전부 나 하고 있을 때 3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떠나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32절에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지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난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 진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어떤 기한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받는 기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걸렸다고 했어요? 7년이나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우러러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봤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요. 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뭐하며?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지요. 자, 그 영생하시는 이는 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라.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그랬지요.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왔고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수염을 받고 또 지극히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하늘의 왕을 뭐하며?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이게 바로 무슨 마음? 사람의 마음이야. 이 사람의 마음을 가질 때까지 바로 이 느부갓네살은 몇 년간? 7년간을 갖다가 벌을 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7년씩 할 건 뭐 있어? 어?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참 어리석은 거야. 뭐 하루 7년까지 7년씩 가느냐고. 자, 우리가 자, 이 하나님 앞에 바로 돌이키면요 끝나는 거예요. 제가 딸만 셋입니다. 세 딸이 지금 다 시집가가지고 지금 큰아이가 지금 셋을 애를 낳고 둘째 아이가 둘, 셋째 아이가 둘이어서 제가 손주가 일곱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 아이를 갖다가 내가 키울 때 보니까 우리 큰아이는 뭐 매맞을 짓을 하지는 않았고 둘째는요 지금 저 피아노 학원 원장하고 있는 아이인데 아이고 얘는 도대체 잘못해서 때리면은 좀 아프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얘는 때리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너 잘했어 잘못했어 가만히. 그러니까 많이 맞지. 근데 막내는 달라요. 막내는 잘못해가지고 회초리 딱 들면은 잘못했어요 그걸 어떻게 때려 그거를. 아니 죽는다고 소리 지르는데 그거 어디 어떻게 때려 어떻게. 아니 때리기도 전에 지금 아이고 아이고 하고 죽는데 못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게 지혜예요. 그게. 그게 지혜인데 이거는 때려도 그냥 가만, 맞아도 가만. 이러니까 7년씩이나 이게 미련한 거야. 이게 느부갓네살 살이가 뭐하러 7년씩 가느냐고. 어? 아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내가 이제 짐승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그래도 느부갓네살은요 7년 고생하고 이제 회복이 됐지만 헤롯은 어때요? 헤롯은 그냥 하나님. 자 헤롯 한번 봅시다. 어떻게? 자 헤롯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봐봐요. 사도행전 12장. 교만하면은 죽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2장을 가봅니다. 21절. 사도행전 12장 21절 말씀. 자 사도행전 12장 21절 말씀. 자 21절로 자 24절까지 자 2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24절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거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되는데 이 새 성경은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돼 있지만 먼저 성경엔 뭐가 먹어서? 충이. 아, 충이. 여러분 보세요. 이빨에 먹는 걸 뭐라고 해요? 이빨 갈가 먹는 걸 충치. 여러분 충치 알아봤어요? 아이고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충치로다가 그냥 이빨을 그냥 막 쏴야 되는데 이거는 머리까지 아프고 얼굴도 만질 수가 없어. 어떻게 아픈지 밤새도록 그냥 얼음 갖다 찜질하고 그냥 빨리 날이 밝아서 빨리 치과에 가가지고 치료받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바로 이빨에 쬐끔한 그 충치만 먹어도 그렇게 아픈데 완전히 그냥 헤롯은 갈가보고 받는 거야. 그냥 어? 충이 갈가.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무서운 분입니다. 교만하지 마시고.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이. 그러니까 절대 이게 교만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교만해가지고 쥐뿔도 교만할 게 없는데 예? 또 희숙이야도 그랬잖아. 희숙이야도 전부 하나님 다 했잖아요. 그 아수로 쳐들어온 거 그냥 천사 하나 동원해가지고 그냥 하룻밤 자리에 13만 5천명 8천명이 5천명이야. 그냥 완전히 그냥 송장을 만들어 버리고 그냥 어? 송장 만들어 버렸잖아. 그렇죠. 그리고 병 들어가지고 죽게 지금으로 맞으면 암 사악이야. 그건 날 수가 없는 병이에요. 그게 완전히 유언하고 죽으라고 했는데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15년 연장 받고 났는데 근데 뭐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 교만한 게 이게 문제예요. 이 교만한 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완전히 바벨론에게 짓밟혀버려가지고 전부 다 끌고 가버리잖아요. 완전히.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거 몸땅 다 바벨론이 움직여 심지어는 완전히 왕족들 다 끌어갔는데 그때 끌려간 자가 다니엘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누고 다 그때 끌려간 거야. 다 이 교만. 이 성경은 언제든지 그렇게 돼 있더라고. 교만하고 죽는 거야. 교만하면은 사자는 자 그만큼 합시다. 자 이제 고무로 넘어가 봅시다. 자 다니엘서 7장. 이게 시간이 큰일 났다. 이 네 개 다 못할 것 같다. 자, 이 7장, 자,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짐승과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비떼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자, 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둘째를 갖다가 아까 제가 어떤 나라로 봤어요? 메데파사로 봤어요. 메데파사. 왜 메데파사로 봤느냐라고 하면 이 곰은요 자, 이 곰 하면은 그 앞에 뭐가 없습니까? 미련? 곰퉁이라리지. 미련한 거야. 왜 미련하냐? 여러분, 이 곰은요, 지금 여기 보니까 몸 한쪽을 들었고, 그랬어요. 몸 한쪽을 들었고, 몸 한쪽을 들었다는 건 뭡니까? 좌우나 우르나 치우쳤다는 거야. 성경에는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리니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떡반죽과 네 우양가축과 네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냥 복이 그냥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좌로 치우침이 뭡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 휙땅 날아가는 거야.
우러치우치는 뭡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신앙과 믿음이 휘딱 날아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안산에 그 사동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이 사동이라고 하는 데가 옛날에는 사리였어요. 사리. 사리. 그래서 이 사리라고 해가지고 번호살이라고 해가지고 배들이 막 들어오고 거기 회도 먹으러 다니고 많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회도 많이 먹으러 오고 김장 때가 되면 거기 새우젓도 사러 오고 했던 데가 저희 그 교회 뒤에 거기 한양대학교 있는데, 그런데 거기 그 보니까 반석교회라고 그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아, 이 반석교회 목사님이 저를 여전도에 헌신예배 강사로 불렀습니다. 가보니까 교회는 흐름했는데 들어가 보니 꽤 크더라고요. 쭉 이렇게 큰데 성도들이 내가 보기에 한 130명은 될 것 같아. 여전도에 헌신예배를 갖다가 이제 인도하고 목사님 사택이 또 거기 같이 있더라고요. 사택에 들어가서 차 한잔 마시며 앉아있는데, 아 이건 지금 예배가 끝났는데도 뭐 그냥 저희가 그냥 악을 쏘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아 참 성도들 교육 잘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은 뭔 교육이에요? 쟤들이 기도 안 하면 사나 못 살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아 저 사람들 지금 남편 지금 바닷 가운데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지금 아들이 지금 바닷 가운데 고기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오빠가 오라버니가 지금 이 바닷 가운데 지금 고기 잡고 있는데 이 동네 지금 완전히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완전히 물에 빠져 죽은 자들이 지금 주둑합니다. 그냥 전부 과부들 다 그래서 과부됐는데 쟤들이 기도 안 하면 쌉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기도가 나온 거야,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쥐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참, 야 이런 교회도 있구나. 그런데요, 얼마 후에 그 목사님이 제가 서울 그 보도원교회에서 제가 그 목사님들 모아서 세미나도 좀 하고 주마다 이제 모이는 그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왔더라고, 거기에 저분이 말씀을 좀 들으러 왔나. 이제 그랬더니만 나한테 오더니 그러더라고, 목사님 시간을 갖다 한 10분만 저에게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왜요? 목사님이 뭐 하실 말, 가르칠 말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제가 저 키보드를 좀 팔려고, 키보드. 그래서 키보드는 왜? 저에게 망했습니다, 이거요. 왜 망했는데요? 그랬더니 아 이게 반월공단 시화공단에서 그 그냥 공장 폐수를 하니까 전부 다 방류라니까 폐수를 고기를 잡으면 고기가 등이 확 휘어진 거야. 먹으면 그냥 막 전부 식중독 걸려가지고 전에는 거기서 그냥 어린 아이들도요 학교 갔다 오면은 망태기 하나 짊어지고 호미만 들고 나가면은 몇만 원씩 벌어서 어린 아이들도 그냥 지쳐야 조개가 조개 캐가지고 팔 것도 없어요. 그냥 5,000개 가가지고 저울에 도록 달면은 그냥 통장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고 할머니고 뭐이고 간에 그 동네는 부자였어. 그런데 완전히 그냥 조개도 새까매 가지고 기름 냄새가 불 나고 못 먹어요. 이러다가 보니까 바다가 죽었습니다. 매립하자 이래가지고 매립된 게 고잔법이요. 거기 아파트 그냥 무지무지로 썼잖아. 그냥 그게 다 매립된 거예요. 옛날에 바다에 있어서 그게 다 근데 싹 매립해. 근데 매립하면서 이제 뭐합니까? 보상해주죠. 그래서 주민등록 2년만 거기 돼 있으면은 그냥 한 사람 앞에 억억억억 막 나가는 거야 그냥. 이거는 완전히 그 뭐니까 배 말이요. 배 썩썩 하는 게 다 썩은 배도 등록만 돼 있는 배 같으면은 이건 몇 억이 아니라 몇십억씩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목사님만 보면 성도들이 어때요? 와 귀신 보는 것처럼 그냥 왜 그래? 11조 때문에, 11조. 돈을 갖다 얼마나 많이 벌었는데, 목사님 보면 11조 걸리니까 그냥 귀신 보는 것처럼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거야. 그냥 작살 맞은 냉장고 같이 그냥 청소기 같이 내뺏어버리는 거야. 이러니 교회가 되겠냐 말이요. 그냥 전부 나가가지고 여관 짓고, 모텔 짓고, 이건 뭐 노래방 하고, 뭐 전부 음식점 하고, 다 나가가 교회에 80노인의 노인들, 한 100명 앉아가 되어버린 날. 망했어. 망했어요. 이게 바로 뭐 어디에 치우쳐서 우울로 치우치는, 우울로 치우치는. 제가 전에 노회장 할 때인데 화성군의 그 마도에 있는 그 교회 이 방송 찍으니까 이름 대충 아시나. 목사님 한 분이 왔어요. 노회장님 나 목회 못 해먹겠습니다. 왜? 뭐 때문에? 그랬더니만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뭐 없어요 성도가.
그래서 그냥 애들만 그냥 한 일곱, 여덟 명, 주일학교만. 주일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자, 대변 혼자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땡! 하고 지금서부터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 이래가지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설교하고, 혼자 춤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난 못해. 아, 그분이고 5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5년 동안 혼자서. 대단한 능력이지.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거지. 빙빙 돌면서 전도하러 다니는데 어떤 집에 가보니까 막 절을 붙이고 있네, 절을. 그래서 아유, 찬찬배이죠. 찬신은 좋게요. 없는 집에 뻔질 돌아오는 건 그런 거 제사가 배우고 이렇게 뻔질 돌아오겠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사 드리면 그건 귀신에게 드리는 건데요. 이 귀신을 한번 섬기면은 일곱 귀신을 몰고 들어가요. 지금보다 나중 형편이 점점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 되나 봐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이러니까 그런 목사님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정말 찾아왔더래. 아, 이 양반이 찾아와가지고서 목사님이 얼마나 기쁘니 눈물이 막 나더래. 눈물이 예배드리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그냥 잘 가르쳤죠. 그래 세례 주고 집사 직분도 받고 그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학교에 전부 청소하고 다니면서 꽃 꺾어가지고 꽃꽂이도 하고 또 예배 마치고 나면 또 식사해가지고 또 식사도 한번 해가지고 목사님도 대접하고 아주 뭐 천군만마로 얻은 거지. 한 사람이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잘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수요일 날이요. 아, 이거는 이 집사님이 애들을 갖다 하나는 다섯 살, 하나는 세 살. 그러니까 둘 다 남자아이인데 이놈들을 찾으려고 그때 11월 달인데 추우니까 집에, 친구 집에 들어가 있는데 그 뭐 예배 시간은 돼가고 그 뭐 일일이 직집만 다니면서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하고 찾지 못하니까 그냥 간 거야, 교회에. 내 애들이 너무 늦으니까 이제 집에 가라. 그러니까 이제 집에 와니까 엄마 교회 가고 없잖아. 그러니까 이 두 놈이 뭐 했는데 불장을 안 했어요. 그 작은 놈은 엄마 티슈 하나 탁 빼고 큰 놈은 지 아버지 그 라이터, 그 재떨이 라이터 탁 켜가지고서 불 붙으니까 후루룩 하니 얼마나 재밌어. 헥 뜨거우니까 집어던지고 던지고 겉에는 붙어버린 거야, 불이. 그런 식으로 그냥 뭐 순식간에 후루룩 타버린지 그냥. 그러니까 이 여집사가 예배 마치고 목사님 오늘도 그냥 많이 받았어요 이러고 가려고 보니까 우리 동네인데 우리 동네인데 우리 동네 가지고 그 사람 집이요. 그냥 홀랑 타버린 거예요.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그냥 집에 가보니까 완전히 건질건 한 것도 없더래. 애들은 그래도 밖에 나와 있었더래. 불나니까 애들은 그것도 뒤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래도 뭐 건질 게 없나 하고 그냥 이거 쑤시고 저거 쑤시고 이거 쑤시고 이런데 목사님이 궁금해가지고 또 그 왜 와서 또 그냥 오니까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손톱으로 얼굴을 갖다 쳐가지고 여기 중단하더라. 얼마나 화가 났으면서 얼굴에 다 긁어놓고 머리를 잡아가 다 뜯어가지고 몸통도 다 빠져버리고 그냥 이 사기꾼 놈의 새끼야.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내가 지금 무슨 장사 간 것도 아니고 여행 간 것도 아니고 놀러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갔는데 예배 드리는 사이에 뭐가 배가 아파가지고 우리 집을 혼란불안하게 만들어 이런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그냥 울면서 왔더라고. 나 노회장님 난 목회 못하겠어요. 난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 잘못이야. 제대로 가르쳐야지.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준비시켜야 돼. 이게 천국의 감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이지. 그건 여기 땅에서 뭐 복을 받는다고 하면은 아 그건 뭐 무슨 불교나 뭐가 다를 바가 있으며 그 유교나 뭐가 다를 바가 있으며 아 그건 무당들도 정도는 한다. 무당들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쳐야지. 예수를 믿으면 복받는다. 아 이래가지고서는 그냥 이 사기꾼 놈의 새끼야. 예수를 믿었는데 왜 우리 집이 불이 나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에 치우쳤어? 이건 좌로 치우쳤지요. 이게 좌로 치우치니 잘 됐을 때 치우치는 건 우로 치우치니 몸 한쪽을 들었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야. 자 그런데 자 이제 여기 지금 몸 한편을 들었는데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비떼가 물렸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련 곰퉁이라는 겁니다. 이 메대 파사가 왜
미련 권투기냐라고 하게 되면은 원래는 메대 파사가 한 나라였어요. 연합군이었습니다. 한 나라야. 메대 파사가 한 나라였어서 그런 성격이 나오잖아요. 메대 왕 무슨 파사 왕 파사가 페르시아야 페르시아. 이게 나중에는 갈라지게 됩니다. 왜 갈라지게 되느냐? 왜 파사가 메대를 먹어버려요. 아니 그게 먹을 게 아니지 않냐 말이야. 쎄. 메대 파사가 한 나라야. 그리고 한 몸이야. 아니 그런데 이 지금 파사가 그냥 메대를 먹어버렸어요. 그냥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보게 되면요, 지금 여기 갈비대가 있는데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비대가 물렸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갈비대라고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지요. 그렇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혼자 사는 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 성경에는 독초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가 아니하므로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 뭘 뽑아내? 아담의 갈비대 하나를 뽑아내가지고 거기에 살을 채워가지고 만든 게 뭐요? 여자라고 했지요. 그래서 바로 여자를 갖다 만들었을 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니 내가 여자라 하리라 라고 해가지고 이 부부 그냥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한 몸을 잃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갈비대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갈비대는 사랑의 대상자예요. 근데 이 곰바람이 불어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먹어버린다니까. 먹어버린다고. 아니 메대 바사가 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바사가 그냥 메대 먹어버린 거야. 그냥 먹어버린 거야. 이거는 먹어버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먹습니까? 자기 건데 한 몸인데. 이게 곰바람이 불어오면 이렇게 됩니다. 옛날에 동아건설 사장이 최원석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 장모님이에요. 뭐 상관없어. 방송에 나와도 그분 뭐 아는 사람 다 아는데 뭐지. 장모님인데 그분이 데리고 살던 여자가 누군지 알아요? 옛날에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대 오기를 기다려봐도. 이거 부른 사람 누구요? 펄시스톤 나죠. 김인수. 그거 데리고 살았잖아. 아, 캐시디 간다고 할 때 나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짝사람 했는데 최원석이가 데리고 왔잖아. 아, 그럼 잘 살기나 해야지. 나중에 이혼했잖아요. 그렇죠. 이혼해버렸어. 그리고 이혼하면서 뭐 했어요? 그 돈 안 주려고 또 그 소송이 돼가지고 피곤한 원고는 이런 미친놈이지 세상에. 곰바람이 불어오면요. 근데 그건 마누라한테 그랬다고 하자 말이야. 나중에 보니까 자기 엄마, 자기를 낳아준 엄마하고 또 피곤한 원고는 하대. 또 고발해가지고. 안 보이는 거야. 그냥, 어? 곰바람이 불어오면은, 아니, 아, 이게 엄마로구나. 어? 아, 이게 내 마누라구나. 아, 이게 안 보인다니까, 이 곰바람이. 그러니까 그냥 피곤한 이런 미친놈이 어딨어.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한국, 그저 한국은행 내가 총재한테 편지를 쓸까 말까 하다 내가 말았어요. 표지를 써놨어. 뭐라고 표지를 썼는지 알아? 그 돈이 말이요. 돈이 옛날처럼 옆자는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보이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 이게 아버지로구나, 이게 어머니로구나, 이게 마누라로구나, 이게 조강지철을 버리면은 이게 완전히 이건 뭐 조강 이게 망한다고 했다고. 조강지철 버리면은 이게 보이는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돈이 그냥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걸 번지르다가 양쪽에 눈만큼 딱 해서 구멍을 좀 뚫자고 내가 그걸 좀 표지를 하려고 했어. 그 구멍을 빵빵 뚫어놓으면은 아, 돈만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일 거 아니야. 아 우리 어머니로구나. 아 이건 우리 마누라로구나. 그 구멍이 없으니까 이 돈에 구멍이 없으니까 그냥 뭐 마누라한테도 그냥 피곤은 원고는 이거는 어머니한테도 피곤은 곰이에요. 이게 곰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부모 지금 완전히 돈 때문에 죽이는 사람 얼마나 많으며 부부간에도 그거 완전히 그 뭐 보험인가 뭔가 그냥 가입하고 막 그냥 죽이는 겁니다. 곰바람이요. 그런데 그거는 글쎄 그 안 믿는 사람들이라 그걸 다 하더라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 교회도 이런 거 바람이 불어오면은 왜 그렇게 그냥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운 목사님이 왜 이렇게 미워? 어? 이 곰바람이 불어오는 거래요. 그 성도하고 목사하고 이게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이거는 도대체 사무가 왜 이렇게 꼴보기 싫어? 그냥 꼴보기 싫은 게 이게 곰바람이 불어오는 거래요. 성도와 성도가라도 그런 거야. 이 사람만 없으면 내 이 교회 나올 만한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어디 교회로 가야 되나? 이 곰바람이야. 이 곰바람.
이 건바람이 불어오면은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막 자기 것도 그냥 막 먹어버리. 이게 메데파사야. 이게 메데파사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 5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비떼가 물렸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이에는 우리 지금 예배하기 전에 지금 우리 아주 뭐 여기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아주 얼마나 그 음식을 잘 만들었는지 참 맛있게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이쑤시개 찾느라고 나는 애를 썼어. 그냥 이에 끼워가지고서 아 그러니까 이게 이에 낀 거 조그만 것만 껴도 죽겠는데 지금 뭐가 꼈다고 했어요? 갈비대가 그 한 개요 몇 개요? 세 개나 세상에 이 사이에 세 개가 꼈다고 하면은 물은 자가 힘듭니까? 물린 자가 힘듭니까? 어? 물은 자가 힘드는 거예요. 물은 자가 전에 우리 교회 보니까 늙은 권사님 한 분이 구역을 갔다가 했지. 그분이 구역 인도자야. 그런데 이 젊은 그 집사 하나가 그 자기 딸보다 나이가 어리대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는데 권사님 그건 권사님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상처를 받은 거야. 괘씸하는 것 같으리라고. 아니 내 딸보다 나이가 어린 게 지 어미한테 저따위 짓을 하려나. 아 이래가지고 마음이 싹 상한 거예요. 아 그리고 이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잠도 잔자가 나고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괘씸한 영 같으니라고. 밥을 먹다가 숟가락 탁 집어던지고 그냥 괘씸한 영 같으니라고 이랬는데 아 주일날 가가지고 식사 당번이라 먼저 나가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 여자 그 괘씸한 여자가 와가지고서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쫙 방귀 줄을 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 혼자 북치고 장구친 거예요. 혼자서 여러분 원래 무는 사람이 더 아픈 겁니다. 그 물린 사람은요 아 밥 먹고 잤잖아. 밥 잘 먹고 물린 사람은 안 아파요. 물린 사람은 무는 사람이 힘들고요. 무는 사람이 여러분 갈비떼를 갖다가 어떻게 물어. 갈비떼는 사랑의 대상자요. 가슴으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물어뜯어. 그러니까 물어뜯으니까 이 사이에 세 개가 갈비떼 세 개가 끼면 얼마나 아프겠냐고. 그게 그 얼마나 고통을 당해. 이게 곰이요. 이게 곰이에요. 곰. 이게 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 지금 보니까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그랬어요. 이 도대체 뭐가 말했을까? 여러분 뭐가 말한 것 같아요? 이거는 성경에 보니까 전체가 다 뭐냐? 이것은 전부 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요한계시록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것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건 전부 다 성령이 이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근데 그 말씀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서! 그래서 일어나서 왜 일어나라고 합니까? 지금 쓰러져 있으니까 일어나라는 거야. 뭐에 쓰러져 있어요? 지금 탐욕에 지금 완전히 탐심과 지금 완전히 음심에 자존심에 고집에 아집에 지금 완전히 쓰러져 있단 말이야. 옛사람에 못된 성품에 내 안에 있는 쓴뿌리와 잔뿌리에 이걸로 좀 쓰러져 있어요. 쓰러져 있으니까 일어나서 그랬어요. 일어나서 일어나야 돼요. 예,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말했지요. 베드로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 제출이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돌아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오른손을 잡아서 어떻게 하니? 일으키니. 왜 일으켰습니까? 앉아 있으니까 주저앉아 있으니까 일어나야 돼요. 쓰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쓰러져 있는 자는 지금 사망에 잠자고 있는 자, 쓰러져 있는 자는 신앙에 병든 자, 쓰러져 있는 자는 완전히 이것은 아무 소망도 없이 이게 바로 쓰러져 있는 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어때요? 일어나야지. 근데 일어나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많은 고기를 먹으라. 여러분 고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 지금 그 이 바로 그 70인 역보를 갖다 보게 되면은 헬라어로다가 이 고기가 이투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투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동차에 고기 마크 해놓고 그 이상한 글씨 그거 헬라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스의 그 첫 번째, 크리스토스의 첫 번째, 그 다음에
데오스 하나님의 첫 번째, 그 다음에 휘오스 아들의 첫 번째, 그 다음에 소테르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첫 번째 글자, 그게 전부 합쳐진 게 뭐예요? 그게 익투스야. 그러니까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물고기예요. 고기입니다. 바로 이 고기가 익투스야. 그러니까 많은 고기를 먹으라 라고 하는 게 바로 뭡니까? 그것은 전도하라는 거지요. 네가 언제까지 쓰러져 있을래? 언제까지 미움해? 언제까지 탕심해? 언제까지 이 바로 음심해? 언제까지 세상 죄악 가운데 네가 언제까지 누워 있을래? 이젠 일어나라. 그래서 많은 고기를 잡아먹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구령 사업해라. 지금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느냐? 저들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어지는 그 일을 네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아, 시간이 안 되겠죠? 자, 우리 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하신 하나님, 하늘의 네 바람을 하나님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자로 살게 하시되 사자의 하나님 독수리 날개 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곰의 바람이 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향하여 담대히 달려갈 길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되고 거룩한 심령들로 삼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